불량은 아닙니다. 물론 불량은 아니고, 그 리셀러 구매하실 때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사카이 베이프 와플 라일론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, 총 4가지 컬러가 나오는 제품인데, 이번에 세서미 컬러하고, 지금 보시는 이 다크 아이리스. 2가지 컬러가 먼저 나왔고, 나머지 2가지 컬러도 발매가 됩니다. 뭐이 제품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잘 아실 겁니다. 기존에 메쉬 소재 제품도 있었고, 뭐 리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별히 뭐 디테일한 리뷰는 오늘 하지 않고요. 뭐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그냥 뭐 메쉬가 나일론으로 바뀌고 신발끈 좀 바뀌고 컬러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퍼플 색상하고 그리고 퍼플 색상 그 코디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서 그냥 그나마 좀 이렇게 신으면은 뭐 그냥 무리 없이 신을 수 있다. 뭐그 정도 코디법 알려드리고 사이즈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제품 뭐 지금 리셀로 사야 될 텐데 구매하시기 전에 좀 확인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아이리스라는 꽃에서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면 이 퍼플 색상하고 그리고 이 수붓이 사용돼 지금 보기에는 약간 브라운 컬러 느낌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된 오래된 가죽 가방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컬러 이름은 캠파이어 오렌지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오렌지 색상과 이 퍼플 색상이 들어간 아이리스 꽃을 좀 찾아보니까 일본 아이리스 중에 이런 컬러가 들어간 품종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서 컬러를 가져온 것 같고 이 스웨이드 부분과 그리고 나일론 부분 그리고 가죽 부분의 톤이 전부 다른데 꽃잎의 컬러가 다름을 표현한 그런 느낌입니다. 지금 이 스웨이드 사용된 퍼플이 가장 톤이 진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 가죽 부분에 사용된 퍼플 색상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밝은 톤의 퍼플 색상입니다. 그리고 나일론 부분에 들어간 퍼플 색상이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의 톤 다운된 느낌의 그 퍼플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보라색을 만들려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섞어야지 이 보라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열정적인 걸 상징하는 빨간색하고 그리고 차분함을 상징하는 파란색하고 극과 극의 이미지의 색상이 섞여서 이 색상이 나오는 겁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보라색 컬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하고 그건 뭐 성직자의 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뭐 예술가의 색이라고도 하고 뭐 심지어는 그냥 미치광이 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컬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코디할 때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으로 신을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을 예쁘게 신으려면은 컬러가 들어간 옷하고는 코디하시면 안 됩니다. 그뭐 빨간색, 초록색, 막 그렇게 알록달록한 색상하고는 신으면 안 되고요. 그냥 무채색 계열의 옷과 신으면은 코디하기 상당히 쉽습니다. 그냥 우리가 뭐옷살 필요도 없고 누구나 갖고 있는 이제 뭐 검정색 바지나 아니면 뭐 연청, 뭐 흰색 티 그렇게 색상이 안 들어간 제품들 무채색 계열의 옷하고 신으면은 굉장히 예쁘게 신을 수 있습니다.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옷에 신으면은 톤 다운된 느낌입니다. 퍼플 느낌이 많이 가라앉고 차분한 느낌으로 신을 수가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청 계열을 신게 되면은 퍼플 색상이 좀 부각이 되면서 약간 좀 강렬한 느낌으로 좀 신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하고 같이 나왔던 세서미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고 평범한 느낌으로 뭐 코디하기가 용이하다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강렬해서 코디하기 어려운 느낌이지만 또 반면에 코디만 잘 한다면은 굉장히 예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. 지금 구매하려면 이제 리셀로 구매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게이 제품 이염이 있습니다. 이 퍼플 색상이 묻어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베이프 와플 흰색 메쉬 소재 리뷰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제품도 역시 퍼플 색상이 묻어납니다. 그러니까 뭐 불량은 아니니까요. 판매자한테 뭐그 부분 갖고 뭘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단지 구매하시기 전에 이 제품은 이제 이염이 있을 수 있다는 거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 그냥 정 사이즈 신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동일한 사이즈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소리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사이즈 업해서 신으면 발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70 신는데 발볼이 없으면 그냥 270 신으면 되고요. 그리고 내가 발볼이 있고 또 발등이 좀 높다 그러면 뭐 반업에서 뭐 1업 그 사이에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